자, 이제 4단원이 아니라 3단원. 이제 진화와 생물의 다양성에서 115번 이제 생식적 정의 중에서 생식적 정의에 기여하는 것은 다시 말해 생식적 장벽인데, 생식적 장벽에는 접합 전 장벽과 접합 후 장벽이 있죠. 그래서 접합 전 장벽이 무엇인지, 여기서 접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수정 접합 전 장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수정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짝짓기를 못하게 하려면 못 만나게 하면 되죠. 그럼 같은 공간에 살고 있어도 활동 시간이 다르면 못 만나겠지. 그게 시간적 격리. 그렇죠? 같은 시간에 활동하더라도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이 있다면 그것이 지리적 격리이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구애 행동이 다르면, 그래서 우리 PPT 자료에서 종달새 두 종류, 서부 들 종달새, 동부 들 종달새 기억나죠? 그것이 행동 격리. 그 다음에, 생식기 구조적 차이한 형태적 격리. 그리고 또 배우자 격리. 됐죠? 여기까지가 접합 전 장벽. 즉, 생식 전 장벽. 아예 수정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접합 후 장벽으로는 일단 수정이 일어났어.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잡종 치사, 죽는 거야. 그래서 그 잡종 치사는 태아일 때 죽는 방법도 있고, 이제 포유를 하면 태아일 때 죽는 것도 있고, 이후에 죽는데 생식 연령 이전에 죽는 거. 그걸 잡종 치사라고 해요. 자, 생식 연령이 됐는데도 안 죽고 살아 있어. 그런데 격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접합 후 장벽이라는 얘기는 그런 경우에 잡종 불임. 그래서 노쇠를 예를 들수 있겠죠. 노쇠 예를 들수 있고 라이거 예를 들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잡종 약세는 세 번째 잡종 약세는 그 잡종이 새끼를 낳는데 몇 세대 가지 못해서 대가 끊어지죠. 그거를 잡종 약세라고 하죠. 이렇게 구별해서 접합 전 장벽과 접합 후 장벽 구별해서 암기하셔야 되고, 그럼 그 중에서 다음 보기는 무엇에 해당되느냐? 뭐 쉬워요. 어떤 속에 달팽이 두 종의 껍데기가 다른 방향으로 꼬여 있다. 이미 두 종이라 그랬어. 가운데로 모여들 때, 그러니까 달팽이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들 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종은 반시계 방향으로, 다른 종은 시계 방향으로 꼬여 들어간다. 그래서 생식공이 정렬되지 못해서, 생식공이 정렬되지 못한다는 이건 생식기 구조적 차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형태적 격리인데, 선택지에 형태적이라는 단어가 없네. 그럼 뭐겠어? 기계적 격리겠죠. 생식세포 격리는 아까 배우자 격리에 해당됩니다. 그 배우자는 난자, 정자, 즉, 생식세포를 의미하겠죠. 116번에, 하디 바인베르크의 법칙. 계산 문제죠. 하디 바인베르크의 법칙이라는 것은, 세대를 거듭해도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개념이죠. 소위 집단 유전학입니다. 더구치는 개체군 유전학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집단이 있죠. 그 집단을 멘델 집단이라고 하고, 멘델 집단이 되려면 일단 크기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왜? 작으면 무엇이 잘 일어나? 유전적 부동이 잘 일어나. 그리고 자연 선택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돌연변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